우리 사장님 나 하나 물어보자. 네. 건강 괜찮으세요? 아니요. 어? 별로 좋진 않아요. 어? 어디가 안 좋으시냐고 지금? 지금 허리랑 뭐 속이 안 좋죠. 그치? 네. 약 안 드세요? 가끔 먹어요. 그치? 네. 지금 하시는 얘기가 네. 건강 얘기 먼저 하시네. 본인은 지금 일자리 때문에 오셨잖아. 네. 그치? 근데 본인은 건강 얘기를 하셔 지금. 예? 건강관리. 예? 예. 이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약골이에요. 약골. 우리 약골이라죠. 예. 어, 본인이 건강 쪽으로 어? 좀 많이 콤플렉스 아닌 콤플렉스도 좀 가지고 계세요. 아니에요? 예, 그건 있어요. 어, 건강에 자신이 없어요. 어? 지금 시력 괜찮으세요? 시력 마이너스는 아닌데 좀 안 좋아요. 그죠? 어? 전체적으로 본인은 건강관리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 내가 이제 마스크를 써서 네. 관상은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보이는 게 본인 자체는 고집도 너무 세시고요. 왜 웃어? 쓸 때 세니까요. 어? 인정하니까요. 어. 고집이 너무 세요. 그 다음에 외로울 고라 그래 사주 팔자에 이 외로울 고가 항상 들어있어서 본인 사주에는 어? 누구랑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로운 사주 팔자라 이해하셨지? 네. 그 다음에 부모 그늘이 있어도요 어? 네. 어, 내가 항상 부모의 근심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에?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내 걱정을 하고 산다는 얘기야. 예를 들자면 본인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되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알아서 하면 모르는데 내 부모 유신이 항상 나를 마음에 얹혀놓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내 걱정을 하고 살아라는 사주 팔자예요. 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이렇게 드셨어도 있으셔도 내 부모님은 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하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있잖아요. 네. 끈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응? 끈기가 없어서 무언가를 딱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 있어서 항상 무언가가 어긋나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응?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많은 실패를 많이 맛보는 사주라는 얘기지. 이해했어요. 네. 좌절을 조금 많이 해서 내가 자존감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고 그게 네. 매번 실패를 보면서 내가 포기한 날도 조금 많다 그러세요. 네, 근데 맞아요. 사실은 지금 쉬운 하나잖아. 네. 그죠? 올해는 사실은 본인이 예? 많이 힘든 해운년이 될 거야. 더 힘들어요 여기서요? 힘든 해운년이 뭐냐면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네. 본인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면 항상 한 발짝씩 늦어. 올해 해야 될 거 내년에 하고요. 어? 그제 작년 해야 될 거 올해 하고 앉아있어. 어? 그래서 한 발짝씩 항상 더뎌. 어? 이렇게 박자가 딱딱 맞아야 되잖아. 근데 항상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 있어요? 내가 발 빠르지 못한 거야. 어? 그 게을러 사주 자체가 본인 자체가 부지런한 성격은 못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부지런하다고 생각해 사장님? 아니 부지런할 땐 부지런한데 게을 땐 게으르고 그 저도 알거든요. 그럼 계속 엇나가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계속 엇나가.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예? 네. 내 말 잘 들으셔. 네. 지금 이제 기술을 가지고 지금 처음 스타트 하시는 거야. 예. 어? 처음 스타트 하시는 거냐고. 지금 기술을 가지고 예. 처음 지금 노크를 하는 거냐고. 예. 그지? 예. 그러면은 이 노크를 할 때, 예? 지금 가지고 있으신 있잖아. 이걸로 예. 노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드시다 그래. 응? 힘드시다고. 미안해. 근데 나오는 대로 점사를 쳐야 되잖아. 예? 올해는 예. 그와 유사하게 그 근접하게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조금 구하시는 게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예를 들자면 현장이 있어. 예. 응? 응? 근데 이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A라는 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좀 힘들 거야. 예. B라는 거를 가지고 약간 틀어서 근접해서 가야지
내가 할 수 있는 A라는 거를 도달을 한다 그래.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실 때 네. 그걸로 키워드를 가지고 A라는 걸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B라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해서 내가 익숙해질만 할 때 차고 들어가시는 게 빠를 거라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음력으로 지금 지금 경자년이잖아요. 이 해를 지금 횟머리를 지나야 돼. 이해했어? 그러면은 5월, 6월, 5월, 6월 양력으로 5월, 5월, 6월 가야지 내가 뭔 서두가 조금 잡히실 거야. 근데 그 안에 놓으실 수는 없잖아. 그쵸. 그지?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A라는 걸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B라는 걸로 접근을 하라고. 지금 이거 지금 A라는 거는 한마디로 내가 올라타는 거야. 말해. 말 안 장해. 예? 그죠? 예. 어, 그걸로 올라타면 어때? 예? 힘들단 말이야. 지금은. 내가 캐리어가 경력이 쌓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력이 쌓는 동안 다른 거 그 주위에 있는 일을 조금 하시는 게 더 빨리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왜냐면 지금은 하고 있으신 분들도 손을 놔. 하고 있으신 분도 놓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조금 하시란 얘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그 근접한 거를 갖다가 하면서 예? 주위를 조금 맴도는 거는 조금 어떠냐고 먼저 접근을 해가는 거는 지금 그걸로 꽂아서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이해하셨지? 네. 그 다음에 첫째는 건강. 첫째는 건강이라고. 왜 웃으셔? 자, 본인 지금 건강 자부심 있으세요? 아니요. 내보기에는 없거든요, 네, 없어요. 지금. 영도 네. 없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체력이 지금. 그 다음에 지금 허리도 안 좋으시다 그랬잖아. 네. 허리도 안 좋으시다 그랬잖아.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속병도 있으시고, 있으시단 얘기야. 약을 꾸준히.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건강관리 잘하셔. 원래 본인이 약골이셔. 약골인데다가 내가 콤플렉스 아닌 콤플렉스를 가지고 태어났거든. 근데 본인도 아실 텐데. 어느 정도는 알죠. 본인도 이렇게 몸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 약을 가끔 한 번씩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올해 해운년은 딱 뭐를 하시면 좋으냐면 아버지 네. 네? 방생이라 그래. 방생. 응? 방생. 방생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올해는. 응? 이해하셨죠? 네. 방생을 하는 게 내가 봤을 땐 가장 이 양반은 좋다. 그러셔. 그래서 본인은 예? 내 사주팔자를 원망하면 안 돼. 왜? 백세 시대 반을 지금 지나왔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길을 물을 때는 개선점이 있어야 돼. 내가 변화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 변화 안 하잖아. 한 발짝씩 늦는다니까. 진작 발빠르게 왔으면 우리 대주님 이렇게 안 살아. 내가 게으른 것도 있어. 이거를 지금 가진 기술을요, 예? 30대 후반만 했어도요, 지금 우리 대주님 편해. 응? 40대 초반만 했어도 편해. 10년 전에만. 테이블 감아보면. 그때는 아예 몰랐죠, 이쪽을. 응? 이해했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응? 그러니까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 다른 쪽으로라도 지금 그거 지금 정면 돌파하면은 조금 힘들어요. 빨라봐야 5월, 6월이야. 5월, 6월. 안 그럼 여름자락 확 지나가 버려. 근데 그 전에 아버지, 예? 대주님아, 응? 네. 대주님아, 네. 그 전에, 예? 어찌 됐던 간에 방생은 조금 하셔. 그러면 조금 더 나으실 거야. 일자리는 잡히실 거란 얘기야. 방생이. 방생이 뭐냐면. 아니, 방생 어떤 뜻인지 아는데요. 어느 걸, 물고기? 물고기 하셔도 돼요. 장어를 하셔도 되고, 미꾸라지나 그런 것도요? 네, 상관없어요. 방생도 돼요.
괜찮아요. 어? 그거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어? 이 양반은 지금. 응? 죄를 많이 졌나 봐요, 제가. 네? 죄를 많이 졌나 봐요. 방생하는 거 보면은. 근데요. 네. 누구나 어? 죄는요. 모든 사람이 짓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나도 이곳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청기누설 하지 말라 그랬거든, 원래. 아? 이해하셨어요? 네. 적당한 청기누설인데 나는 매일 그래서 이 무속인들은 무당들은 무슨 뭐를 해요? 맨날 기도를 해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내가 너무 오늘 점상에서 많은 청기누설을 하였기에. 이해했죠? 남의 인생이 길잡이이기도 하고 집행이이기도 하지만, 예? 그 다음에 매일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뭐를 해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잖아. 근데 옥황상제 자체가 저 하늘에 계신 분들이 원래는 청기누설을 하지 말라고 일러주신 게 첫 번째야. 이해했지? 누구나 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29일 날 저번 달 29일 날 있죠. 네. 그날 방생했어. 어?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매달 방생하는 날이 있어요. 좋은 날이. 예? 이해했죠? 근데 본인이 지금 올해 신의 생이야. 예? 예? 신축년에 쉽지 않은 해운년. 그래서 이거를 럼기라는 얘기야. 예?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그거는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돼. 꼭 해봐요. 어?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 말 믿어봐. 어? 이해했어? 그럼 몇 월 며칠 날 네가 취직을 하겠냐 이거를 나한테 지금 묻는다고 하면 내가 말했잖아. 5월, 6월. 빨라야. 어? 그 전에 다른 거 일이라도 잡고 싶고 문서라도 조금 콜이라도 좀 받고 싶고 한다면 방생 한번 하시라고. 그럼 좋은 얘기 있을 거라고 내가 답을 내려주잖아 본인한테. 네. 이해했지? 네. 다른 거 아무 고민하지 말으래. 고민할 게 없어 지금. 본인은 직장. 응? 이해했어요? 그게 지금 제일 고민이시고 사실은 이 어머니의 건강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항상 노심초사 하세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응? 우리 아들이 시은 하나인데.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 건강은 내가 앉자마자 할아버지가 해주셔서 얘기한 거야. 응? 이 양반이 약골이래, 약골. 보기만 등치만 크고, 어? 듬직하게 생겼지? 애기. 나이 헛먹었어. 왜 웃어요? 왜 웃어? 왜 웃어요? 헛먹었다 그러니까 좀. 헛먹었다는 얘기는 그걸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네, 나쁘게 듣지는 않아요.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응? 응? 나이에 비해서. 평생 짝은 없죠. 제 팔대. 네, 없어요. 나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 그쵸? 어? 거짓말 할까요? 아니요. 없어요. 없는데 뭘. 없는데. 그쪽은 아니냐, 포기하고 그러면. 포기하셨잖아요. 했죠? 진지했잖아요. 왜요? 나 개그맨인가? 어? 너무나 재밌나 봐. 없어요. 없는 걸 없다 하지. 내가 거짓말해야 될 이유 뭐가 있어. 없어. 여자 없어. 연애도 못해요? 연애요? 연애 언제 해보셨어요? 나 응? 갖고 놀지 마. 아니. 이렇게 연애 언제 해보셨어? 4년 전에요? 응. 가끔 노는 게 놀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응. 연애는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연애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장가 가는 건 안 보여요. 어차피 그거는 뭐 네, 거의 포기했고요. 네, 포기하신 지 오래됐대요. 5월 6월 달 네. 그 전에 방생. 네. 꼭 해보세요. 네. 알겠죠? 응?
듣고 싶은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자주 까먹어요. 자주 까먹어요? 나 개그맨인가? 어? 아니 진짜로 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지금.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몇 개를 묻고 싶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몸이 안 되는 거 스스로도 아니까 그것도 너무, 그것도 그렇고. 아 근데 그래도 취직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그 노력해 보셔야 돼. 노력은 해야겠죠. 그래서 석 달 안에는 됩니다. 어? 그러면 저는 좋죠. 네, 석 달 안에는 돼요. 100일. 제가 그러면 어머니 근처에서 있는 게 좋아요? 멀리 떠나는 게 좋아요? 이 어머니하고. 근데 솔직히 못 떨어지잖아요. 아니 솔직히 멀리 가고 싶긴 해요. 솔직히 그냥 멀리 가고 싶어서 그냥 답답하거든요. 멀리 떠나서 그냥 일이 잡히면 멀리 떠나서 뭐 거기서 숙식을 하든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상황이 안 되니까 못 떠나는 거고. 그게 그것도 그건 고민 중 하나예요. 솔직히 어머니 놔두고도 가기도 그렇고 그냥 떠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지금 어머님 건강도 좀 별로 안 좋으신데 옆에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머니도 지금 안 좋으시니까. 그럼 당분간은 어머니 옆에서 있고. 네, 어머니 옆에 계셔야 돼요. 어머니 내가 아까 그냥 스쳐 지나간 얘기로 엄마 건강 안 좋으시다고 얘기했잖아. 회사 노릇 좀 해요.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어차피 효자는 아니지. 어차피 효자는 아니에요? 맞아요. 효자는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인정해요. 내가 처음 할 때 그랬잖아. 어? 부모 그늘이 있는데 나는 항상 부모의 부모 가슴에 근심이더라. 이 나이 먹어서까지. 그게 언제쯤 풀릴까요? 저 스스로도 부모님도. 네, 여튼 활동하시고 신축년에는 좋은 일 있길 바래요. 직장 취직 100일 안에 하면 한턱 쏴. 명함 가져가겠습니다. 다시 올라가려고 해서. 네? 명함 가져가도 되죠? 네. 아이고. 저도 법사님 말씀처럼 제가 취직하고 풀리면은 좋죠.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살고도 싶고 끝내고도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삶을? 네. 미쳤나 봐. 아니 그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 시도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머니가 또 살려놔가지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잖아. 엄마 옆에 붙어있으라고. 취직하실 거니까. 네.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 에? 구정 지나고, 어? 서류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에? 네. 이해하셨지? 네. 그리고 요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직진하지 말고 약간 틀어서 해보라 그랬어. 이거 관련된 일로. 예. 그러다가 캐리어 싸서 확 가도 나쁘지 않아. 한두 달은, 두세 달은. 이해하셨지? 예. 놀지 말라는 얘기지. 네. 이해하셨지? 100일 후에 봐요. 그때 다시 한번 취직해야 되면 오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저도 하고 싶어요. 운동해, 운동. 걷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 안 걸은 지 한 몇 달 됐어요. 죽지 말고 살아서 와. 네.